안녕하세요. BTS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한류 MC 선아입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고요. 뭐 달리기도 했고, 뭐 BTS 밀도 먹었고,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. 그래서 BTS 버터의 그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그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국 언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, 여러분? 네,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? 제가 뭐 한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정 잘 모르는데 한국 언론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설마 설마 하면서 계속 지켜보게 되었는데요. 지난주에 이제 YTN에서 전략인가 인기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BTS의 인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서양권에서,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진짜 인기인지 아니면은 뭐 리믹스 버전을 많이 내서 빌보드 1등을 한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런 논란 같은 것은 없는 상태이고 뭐 한두 명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YTN에서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제목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BTS를 좀 폄훼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우리나라에서 굳이 마치 뭐 논란이 있는 그런 인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. 사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는 건 아닙니다, 여러분. 뭐, 한두 명 정도, 예, 조금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. 질투에 의해서는요. 예, 하지만 전혀 논란은 없고요. 자,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주 연속 1위를 했을 때, 과연 이번에도 이렇게 제대로 보도를 안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. 매의 눈으로.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보도가 지금 1시간 전에 나왔습니다. 그 YTN은 그래도 어쨌든 보도를 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하고요. 다른 지금 방송사에서는 보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. 나왔는데 제가 참 이게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 일단 메인 앵커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BTS 버터가 이번에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썸머송으로 자리를 매김할 것이다.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정말 천지가 개벽할 기적적인 일입니다. 빌보드 핫100 1위를 5주 연속한 거는 빌보드 역사상 지금 그 핫샷 데뷔해가지고 5번 연속 1위 한 것은 그룹으로는 최초고요. 그리고 11번째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. 제가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. 이런 것은 대기록을 썼다. 이건 역사를 바꾼 일이다.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그런 자랑스러운 순간이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. 썸머송으로 뭐 구치기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. 이게 동네 뭐 가요톱텐이 아니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한 일이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2분 정도 되는 그 기사 속에서 또 이제 잘못된 점. 에드시런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7월 9일 날 새로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슈가군이 이제 바톤 터치하자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서 아마 이제 버터와 이제 새로운 그 곡이 BTS 곡끼리 이제 경쟁을 할것 같아요.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에드시런을 얘기하면서 미국 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에드시런은 영국 가수입니다, 여러분. 예,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메인 방송사에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이렇게 좀 틀린다는 거는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.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방송사가 난리 나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같은 거 이렇게 틀리면 안 되죠. 그래서 좀 우리나라 언론이 진짜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럴 때는 예전 같으면은요, 정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전문가 몇명 와가지고 뭐 경제적인 효과, 뭐 문화적인 효과, 정치 외교 효과, 그리고 앞으로 이 대기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, 뭐 이렇게 해서 20, 30분 뭐 특집을 할 텐데 이게 너무 조용하고 너무나 드라이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동네 무슨 가요톱텐처럼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국민들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? 정말 제가 속상해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 오늘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제가 버터의 기록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